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morning! Good morning! This is your host, Game Galpo. Welcome to 진짜 미국 영어! May 26th. Thursday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leave someone on red 한번 뭐라고요? Leave someone on red. Leave someone on red. 네, read가 아니라 leave someone on red예요, 그렇죠. 여러분. Yeah. Okay. 자, 무슨 뜻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일십하다요. 이게 뭐 일십당하다, 일십하다, 그죠? 안 일십하다.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이거 일십했는데 뭐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이야기 나누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영어로는 leave someone on red, 읽힌 yeah. 상태로 남겨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안일십 경우는 leave someone on unread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십하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메시지를 읽은 상태, 읽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뭔데? 비행기 모드 알죠? 아.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톡을 읽으면 그쪽에서 내가 읽었다고 안 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서로 리스펙트해요. 서로를 아니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저는 항상 노란 선생님 카톡 보낼 때 저는 항상 비행기 모드 딱 켜고 해요. 나쁘다 진짜. 네. 네, 여러분 남미형 청취자분의 우리 소감 한마디 볼게요. 영어를 꾸준히 공부. 사용해오는 청취자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남미형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중국어 청취 후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재밌네요. 저희가 중국어 다음이죠. 맞아요. 워슈 김교포. 워슈 로라. 짜장면 짬뽕 김만두 물만두.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좀 하고 싶어서 중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해요, 워아이니. 에너지 넘치는 두 분이 출근길을 즐겁게 만드는데요. 이북 구매하려고요. 오. Good idea. Uh-huh. 하루 두세 번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Really. 아, 감사합니다. Awesome. 감사합니다, 남미형 청취자님. Thank you. Yeah. And what I need, I love you. 아, what I need? What I need? Mm-hmm. 좋습니다. Okay, okay. 자, 오늘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Today's situation. 네,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뭐 썸 타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일시불 당황상인데요. 야, 너 로라, 너 남자친구 있어? Do you have a boyfriend, Laura? I'm sort of seeing someone, but he left me on red for days.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약간 seeing 그러니까 썸 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니 며칠 동안 일시불 당했어.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죠, 여러분. 네. That's a red flag in a relationship. Right? I don't deserve this. 그치? Okay. 난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 않아. 이거 좀 실화인가요? 아, 네. 네, 제가 심지어 그냥 그대로 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가 EBS 밖에서 대화를 한 다음에 그대로 뭐 핸드폰에 적으셨나요? 뭐 녹화하셨어요? 여러분.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시크릿을 다 이렇게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되네요. 네, 그래서 로라 선생님께서 she was seeing someone, but 그 사람이 갑자기 he left her on red for days. For days. Yeah, 그래서 제가 119 전화를 해보라고 했죠. but yeah, that's a red flag. 네, that's 자, a red 지금, flag. 이 표현도 좋아요. That is a red flag. Mm-hmm.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빨간 신호다. 그러니까 yeah.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위험 신호야. 이 사람은 아니야, X야.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뇌 속에 우리가 친구들을 보호해주는 그 radar 있죠. 네. 그래서 딱 어떤 남자야? 어떤 여자야? 딱 들을 때 우리 뇌 속에서 그 뭔가 detect된 잡힌 느낌이에요. Okay, so 네.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갑자기 눈물이 나죠, 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Yeah. You deserve better. You deserve Thank better. Thank you. Yeah. 자,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Okay.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Yeah. Don't leave me on red. 다시. 저기요, Don't leave me on red. 일십하지 마세요. 왜 일십해요? Don't leave me on red. 근데 여기서 왜 근데 red예요? 일십. 그러니까 읽은 상태로 네, 과거형인가? 그렇죠. 읽은 상태로 그렇죠. 그렇죠. 네. Don't leave me on read가 red, 아니라 red. Don't leave me on red. Read의 과거입니다. Uh-huh. 너 나 일십했어. You left me on red. Uh-huh. 내가 뭐 책으로 보이니?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You left me on red. Do uh-huh. I look like a book to you? Uh-huh. 네. 그러니까 일십 read는 이제 책을 읽다라고 할 때 read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Yeah. 그러니까 읽고
그냥 답을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책이니? 이건 근데 진짜 있어. 미국식 조크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위트 있어요, 이거. 위트 있어요. Yeah. Do I look like a book to you? Yeah. Do okay? I look like a book to you? 이거 밈도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Right. Number three. I'm going to leave her on red to pay back. 아,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안 들키려고 그녀라고 써주셨네요. I'm going to leave her on red to pay 아유, back. 오늘 내 비밀 다 누설되네. 네, 네, I'm going to leave her on red. 왜요? To pay back. 그 복수하기, 복수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뭐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유, 참. 네. Oh, childish, right? Oh, sorry, guys. 그럴 수 있죠. 그럴 자, 수 있죠. better left unread than dead.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요. 교통 광고입니다. 오, 위치 있다. 네, 교통 광고고요. 이제 제가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본 사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better left unread. 자, 여기서는 그쵸. red가 아니라 unread죠. 그러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상태에서 놔두는 거예요. 읽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거죠. Better then dead. Left unread. Then dead. Dead. 그러니까 핸드폰 보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것보다 그냥 카톡이나 일시불 해라. 그냥 보지 말아라. 네. 이런 교통 광고가 되겠어요. 맞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앞서 배운 표현 활용해서 영작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number 4 여러분들께서 반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Natural Good Things에서 Pure Vitamin BC와 EADS Booster 화력셋 EBS Audio 억단 무료 수강권 바우처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 네, 좋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1번, 난 누구의 문자도 씹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래요. I never really leave anyone on unread.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는 절대. 좀 답장이 절대. 느리잖아요. 아니, 느릴, 정말 핸드폰을 못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Unread. 저는 보이면 보자마자 무조건 답장이에요. 아하, 그렇습니다. I never really leave anyone on unread. Unread. Right, number two. I can't believe I got left on red. 여러분, 내가 일심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어. 제가 일심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I can't believe I got left on red. 나 EBS 다니는 여자야. I can't believe I got left on red. 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넌 누가 일시하면 어떻게 해? What do you do when somebody leaves you on red? 아, 여기 저기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안 보이면 일주일. 저는 119 신고할 것 같아요. 네. Okay. 좋습니다. All right. So let's go to 김교포 and Laura Steve로 가볼게요. All right. 자, 오늘은요. 더블 텍스팅이라는 것에 double.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문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인내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뭔가 이렇게 최근에 보낸 그 문자에 대해서 내가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다른 주제로 벌써 또 메시지 보내고 또 메시지 보내고 하는 행동 보고 네. 더블 텍스팅이라고 합니다. 더블 텍스팅.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데이빗 선생님한테 데이빗 뭐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케이. So 이거 어때? 근데 지금 10분이 지났어. David, are you there? Okay. 그리고 나서 또 5분 후에 David, what are you doing? Why aren't you responding? 예, 미친 거죠. Hello? 그러면서 또 전화해요. Crazy 아니에요? Crazy? 이건 집착하고 응답한 시간 안 주는 뭔가 인내심 없는 사람이고 너무 좀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좀 짜증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장 예문 보시면요. Double texting is a taboo in dating. 타부가 뭐예요? 이렇게 okay? 네, 뭔가 이거는, 금기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Yeah. 그래서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데이트에서 금기 사항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살면서 taboo and norms라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예, so double texting is a taboo. Taboo. 안 좋은 그렇죠. 거. 안 좋은 거. If someone continues to double text too much, 자 여러분 전 too muc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간격이 막 5분, 막 3분 이런 거예요. It is a red flag. 특히 연애죠. 연애할 때. 안녕하세요. 네. 주무세요? 혹시 그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두 시간 있다. 지금 걱정이 되네요. 계속 있다. 두 시간 있다가. 더블 텍. 그러니까 더블라고 적혀 있지만 두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Yeah. 네, 맞아요. So if someone continues to double text too much, it's a red flag. It is a red flag. 근데 이럴 수가 네. 있어요. 네. 이거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네. 있는 것보다 나니까 답장 전에 또 문자를 또 보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I sometimes double text because I have a bad memory.
If I don't send it 그때, if I don't send it then, I may forget. So, 그 키톡이라고 할게요. 그거에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처럼 지메일은 이제 날짜를 그거를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예.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안 보내고 먼데이 6시 반에 이렇게 내보내라 예약을 해놓는데 카톡은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텍스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거는 네. 예, 예, 예. He drunk texted me last night. 아이고 이건 왜 넣으셨어요? Okay, drunk text는요, 여러분 네. 술에 취해서 문자를 보내는 걸 말해요. 진짜 많이 썼죠. 네, 어렸을 때. drunk text. Yeah. 그리고 sleep text는 이제 졸려서 잠결에 보내는 거. 맞아요. 네. Okay, so he drunk texted me last night은 그는 어젯밤에 술에 취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Yeah, let's go to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 He doesn't read my messages. Okay, 내 문자를 안 읽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he's ignoring me. He's 라고 ignoring 얘기를 my message. He's ignoring me. Ignore라는 것은 무시라는 건데요. 네. 사람을 엿보는 무시가 아니라 그냥 안 듣는 척, 못 본 척 ignoring me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He's not reading my messages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kay, so reply, response.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대답하다, 답장하다. 네, well-mannered, 이해가 바른.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leaving someone on red. 오케이, 이거는 사실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그 매너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Ill-mannered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네. Courtesy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unwritten rule이지만 네. 그래도 서로를 respect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야, yeah, 그게 삶이죠. 네, 좋아요. Alright.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우리가 옛날에 밑에 마지막 예문에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잠수 타다라고 배운 표현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go MIA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Missing in action. 네, 줄임말로 네. 전시 행방불명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슷한 거예요. 네, 네, 너 맞아요. 요즘 잠수 탔더라. You've been MIA these days 말고 또 재밌는 표현 로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네, 맞아요. 영어로는요. 또 여러분 약간 비격식이죠. Ghosting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잠수 타기.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조금 다르죠. Ghost는 여러분 명사 귀신을 뜻하죠. 네. 그러니까 Ghosting이라고 하면 귀신처럼 없어지다. 네. 잠수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냥 그러니까 귀신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ghost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잠수를 타다, 연락을 무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네. 저 사람이 이제 귀신 척하는 건가요? 상대가 귀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가 네. 이제 귀신처럼 사라진 거죠. 그렇죠. 네. Are you ghosting me? 너 지금 나한테 잠수 타고 있는 거야? Are you 그러니까, ghosting me? 그러니까 즉 뭐냐면 너 지금 일부러 나 지금 무시하고 일부러 지금 뭐 네. 일십하고 안일십하는 네. 거야? 이런 느낌이죠.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옛날에 인터넷 이렇게 우리가 뭔가 했어 로그인 했잖아요. 지금 로라 선생님 표정이 지금 좀 똥매려운 표정이었는데 뭐였지? 뭐지? What is he doing? You know? But American Online AOL you know? Oh, 기억나요? Oh my god. Yeah. That's so back in the days. 모든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인인을 로그인을 했어 인터넷에. Welcome. You got mail. 근데 거기서 내가 안 보이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고스팅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Oh my god. 여기서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유래되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밀레니얼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SNS가 발달되면서 Are you ghosting me?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드네요. 그럴 수 있겠다. Yeah, yeah, yeah. Anyways, yeah. I've been ghosted. So, I hate 거예요. it when someone ghosts me. 여기서 좋은 패턴 두 개 넣으셨네요. 그렇죠. I've been ghosted. 자, 뭐예요? I have been ghosted. 수동태, 형태. 그러니까 상대가 잠수를 탄 거죠. 내가 돼버렸어, 이렇게. 내가 고스트를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렇죠? So I hate it when someone ghosts me.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잠수 타고 연락 끊어버리고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싫어라는 뜻이 되겠어요. Yeah. 나는 완전히 새됐어 느낌처럼 나 완전히 잠수 당했어 느낌. 당했어. 네, I've been ghosted. I've been ghosted.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누가 진짜 이럴 때 싫어. 어, 좋은 패턴이죠. 그죠. I hate it when. I hate it when someone
does something. 맞아요. I hate it when someone ghosts 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Ghosting is emotional abuse. Yeah, so silent treatment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냥 미안해라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맞아요. 사람이 이제 미쳐갈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정서적 학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Okay. 이게 뭐예요? 이거 죄송해요. 이것도 제가 너무 재밌어서 성경 공부에서 만난 여자애가 나한테서 잠수를 탔어. 나한테서 잠수를 탔다고. Uh-huh. 자, I got ghosted by a girl from my Bible study. 자, I got ghosted. 지금 여기서 ghost가 왜 나왔냐면 Holy Spirit이 이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네, 약간. 그래서 I got ghosted by a girl from my Bible study.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어, 그렇죠. 약간 여러분 이렇게 미국식 문화의 조크도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I've been holy ghosted. 이런 정해져 있는 표현은 없지만 아주 위트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이 지금 Bible study고 성령이 이제 holy ghost가 있으니까. 종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네네네. 조크예요, 여러분. Yeah. Okay. 성경 공부 간 사람들이 니까 서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이건 말장난입니다. 미국식 조크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말장난 할 수 있겠네. I got holy ghosted by a girl from my Bible study. 네, 맞아요. 어. 좋습니다. You've been MIA. 이렇게 missing in action이었죠? Okay. 네. This is what have you been doing? 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so ghosting도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저 사람을 귀신 취급하는 거죠. Are you ghosting me? Okay. 네, 좋습니다. 자, 미국 문화 맛보기 들어가기 전에 dialogue 듣고 올게요. All right. Do you have a boyfriend, Laura? I'm sort of seeing someone, but he left me on red for days. That is a red flag in a relationship. Right? I don't deserve this. Oh, 그녀가 너무나 그립네. 내 메시지 아니고 어디 간 거야? 아, 정말 여러분. 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제 미국 사람들 선생님 연애할 때 어때요? 미국 사람 만나고 있는데요. 그쪽 문화는 어떤가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일시불 하면 쿨하게 넘겨요. 미국 사람들은 쿨하니까 그런가요? 근데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시 안 일시 그리고 잠수 타는 건 동일하게 무례해요. ill-mannered. 네. ill-mannered. 근데 어쨌든 이 표현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저 지금 라디오 지금 운전하면서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잠깐만 뭐라카노?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Okay, absence는 없는 거죠. 어. Makes the heart 그러면 심장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그러니까 떨어져 말이야? 있으면 애정이 자란다는 자란다. 더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상대가 그렇게 막 할 때 더블 텍스팅하고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대가 그러면 저도 그냥 거리를 두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또 나한테 어프로치를 하겠죠. 그렇군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매력적이다.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 요거 그냥 요 표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오늘 영어 배우러 왔는데 또 많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또 오늘 하게 될 것 같은 우리 청취자님들 힘내시고요. Alright, 네, we 좋습니다. love you. 그게 we 중요한 love 거예요. You. We love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Alright, guys. 그리고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Alright, pizza. Pizza. (목소리) 일본어 왕초보부터 고수까지